대한민국에서 검사의 가족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일반인에게 위협적인 것일까? 어떤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검사 또는 검사의 가족을 상대로 법적으로 승소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대한민국 검사의 가족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 상대가 고소하더라도 오히려 명예훼손 등으로 역고소 된다라면 과연 누가 처벌을 받게 될까? 그런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녀는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장모이다. 그전에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동거하던 딸을 둔 여자였다. 그런 그녀가 동업자 정택택 씨와의 이익금 균등분배 약속을 저버리고 혼자 독식하고자 정택택 씨의 중학교 동창인 법무사 백윤복 씨를 매수하여 약정서 위조까지 하게 하고 모해 위증을 시켜 정택택 씨를 징역까지 살게 하였다. 거대하고 단단한 검사라는 뒷배를 이용하여 탐욕을 누리고 윤 총장 장모와 딸에 대한 진실과 치부를 세상에 알리고자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인터넷 등에 글을 올려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정택택 씨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호통치는 검찰총장 장모의 위엄 앞에 일반인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 열린공감TV는 그동안 피해자 정택택 씨가 오랜 기간 망가져 방치한 채 보관하고 있었던 녹음기를 수리하기 위해 함께 서울 광진구 테크노마트에서 만나 여러 곳을 돌며 두 개의 녹음기를 수리하여 녹음 파일들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수리센터에서 수리하는 동안 잠시 공백 시간이 생겨 열린공감TV와 정택택 씨는 어느 테이블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다가 그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으며 가정을 이루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 상세히 들을 수 있었다. 고급차에 남부럽지 않은 큰 저택에 살았으며 가정을 이뤄 행복한 삶을 살았던 그는 현재 자그마한 원룸에 홀로 기거하며 국가에서 지급하는 노인연금 30만원으로 한 달 한 달을 살아내고 있다. 정택택 씨는 매우 긍정적인 성격의 사람인 듯 보였다. 늘 미소를 잃지 않으려 했으며 호탕했다. 지난 17년간의 긴 소송을 통해 모든 삶이 망가지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지인들도 그를 떠났다. 결국 그는 가족의 이야기를 하던 순간 취재기자의 앞에서 한없는 눈물을 흘렸다. 갑자기 쏟아진 그의 눈물과 통곡 소리에 취재기자는 당황스러웠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그의 손등에 손을 얹어 토닥거려 주는 것이 전부였다. 한동안 그는 그렇게 취재기자 앞에서 울었다. 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가 당해온 17년이란 세월은 이제 그 누구도 보상해 줄 수 없다. 그리고 여전히 그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그가 상대해야 할 사람은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처와 장모이다. 그녀들의 죄가 명명백백하고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늘 그녀들의 편이었다. 적어도 이 사건에 있어 검찰의 저울은 공정하지 못했다. 하물며 윤 총장의 장모는 오히려 자신과 딸인 김건희 씨에 대한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했다란 이유를 들어 정택택 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또다시 고소하였었다. 그러면서 그녀는 절대로 정택택 씨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포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과연 그녀들의 뒷배에 검사들이 없었더라면 그녀들이 이토록 당당하고 자신할 수 있었을까? 수리 맡겼던 녹음기는 수리가 완료되었고 그 녹음기 안에는 엄청난 분량의 녹취 파일들이 담겨 있었다. 그중 하나를 공개한다. 내용은 앞서 말한 정택택 씨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나온 뒤 주변 관계인 사채업자와 작은 엄마의 중재로 정 씨는 윤 총장 장모 최운순 씨를 만나게 된다. 최운순 씨의 본래 계획은 이 만남을 통해 정택택 씨에게 합의를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정황의 내용으로 상당한 대화가 서로 오고 갔다. 그러나 이미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두 사람의 관계는 쉽게 접점을 찾을 수가 없었다. 결국 두 사람 간의 고성이 오가는 말싸움으로 번졌고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그러던 중 최운순 씨는 정택택 씨를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신이 정택택 씨를 명예훼손으로 다시 고소를 했다란 것이다. 자신 딸인 김명신 씨가 결혼을 했었고 지금의 윤 총장과 김건희 씨의 관계를 인터넷 등에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란 것이다. 그러면서
입만 뻥긋하면 거짓말이라고 매도한다. 과연 그 사실이 거짓일까?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거의 다 아는 진실이며 팩트이다. 그런 사실을 그녀는 혼자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왜 자기의 딸을 갈곤냐란 것이다. 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 왜? 김명신이는 꽃뱀에다가 결혼을 했고 뭐 배설이 다 했어. 저 법원에다가 인터넷에 올렸어. 그리고는 뭐 윤종섭 뭐 내가 뭐 그거 했으니까 했어요 했어. 그게 내 입으로 했어? 아 들어봐. 입만 뻥끗하면 거짓말하면서 뭐 거짓말을 안 해? 노를 했냐고? 최 선생님. 그리고 2004년도에 끝나는 재판을 2006년도에 끝나는 재판을 아니 윤석열이 아든지가 오늘 며칠 됐다고. 윤석열이 아든지 언제? 자식을 가지고 지나가고 그러니까 내 자식을 왜 가지고 얘한테 물어봐도 얘한테 5만 원 내고 인터넷에 지금도 윤 총장 장모는 당시 자신의 아버지가 일찍 여의자 자신을 친부처럼 키워준 작은아버지 최정 씨와도 사이가 좋지를 않았다.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최정 씨가 당신이 딸처럼 키운 최윤수 씨가 정택수 씨와의 송사로 힘들어하는 듯하여 정 씨를 찾아가 오히려 조카 최윤수 씨가 잘못이란 점을 파악하고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최 씨의 잘못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란 정보를 입수했다. 최윤수 씨는 최정 씨를 재판에 출석하여 증언하지 못하도록 회유 등을 한 정황이 있는 녹취를 지난 JTBC와 열린공감TV가 공개한 적이 있다.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다. 너무 상식이 없이 살아 정말. 그리고 어떻게 네 아버지가 그래 나 같은 조카딸이 창피하냐? 그래 최원순이가 창피해? 그거는 네 말이 되는 소리냐? 아니 그거는 늙으니까 말이야 죽으려면 고이 죽고 그러지 지금 네 아버지가 이성이 없어요. 게다가 뒤둥대둥 하는 데다가 깨놓고 해서 네 아버지 존재가 내가 없었으면 지금까지 살았겠냐? 네 아버지가? 아 정말 참 그러니까 딴소리 하지 말어. 딴소리 하지 말고 일단 저기 일요일날 오후 5시래요 그러니까 와서 병원 그거를 띄어가지고 우리 검사한테 미리 줘서 어떻게 원장님한테 조정을 해보고 원장님 보러 이렇게 원장님은 정말 그 팩트만큼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 테니까 일찌감치 아버지 데려와서 거기 와서 일단 보험병원에서 그걸 띄어. 이런 상황이 있었기에 자신을 키워준 작은 아버지에 대해 막말도 서슴치 않았던 것인지 복원된 녹취에도 작은 아버지에 대한 막말이 들어있었다. 또한 자식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이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사돈네까지 정택택 씨로 인해 사실을 다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라 한다. 정택택 씨 보고 더 하라고도 윽박질렀다. 그러면서 내 꼬라지가 어떻게 될지 두고 보란 말도 서슴치 않았다. 결정적으로 정택택 씨가 최원순 씨에게 백은복 법무사에게 최 씨의 딸 김건희가 모해 위증 대가로 돈을 건네주고 정 씨에게 불리하게 진술하게 한 소송을 소송사기라고 하자 최원순 씨는 그래 소송사기다 라며 시인해 버린다. 내가 최가 작은아버지가 됐든 아니든 너라고 치자. 나이가 많어. 그러면 김씨가 최저 이름으로 잠깐만 다른 이름으로 통장을 쓰셔. 난 지금이라도 그거는 해. 어쨌든 사람은 미우의 불문에 붙이고 자식을 가지고 그래. 내 자식이 됐냐 자식은 천벌을 받아야 돼. 그러나 나는 기회 당했어. 그리고 알을 거 다 알아. 사전대까지 다 알았으니까 이제는 내 말을 많은 거 더 해라니까. 아직도 많다. 더 해. 하라고. 아니 걱정하지 말고 너 어디서 네 꼬라지가 앞으로 어떻게 되나 네 딸 지난번 사건 백인복이한테 6천만 소송했다가 패소한 사건이 그게 바로 소송사기야. 알았냐? 소송사기. 그래 너. 소송사기다. 윤 총장 장모 최은수 씨는 화가 많이 난 듯했다. 자신과 딸을 건진 정태택 씨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으며 참지도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정 씨로 인해 엄청난 수모를 당했다고 하면서 녹음 파일들을 언론에 갖다 주었다고 핀잔도 한다. 자신은 합의 등 좋게 하려고 했었는데 정 씨가 계속 저렇게 나오면
이젠 더 안 참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재를 하려 한 지인이 정태태 씨에게 말한다. 본인이 지금 약자잖아요. 맞다. 그것은 사실이다. 정태태 씨는 약자이다. 나 이제 절대 나도 이제 안 참어. 네 아가리로 그런 거 보니 내가 어디 참으니? 알지? 야, 응? 야. 내가 엄청난 소문을 당했어. 야. 거기다가 저기서 녹음에다가 갖다 주고 한번 두고 보라고 앞으로 좋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야. 왜 그래요? 어림덕만 후에 얘기만 하지. 그건 내가 할 소리네. 본인이 약자잖아요. 은순 씨, 그건 내가 할 소리야. 본인이 지금 약자잖아요. 윤 총장은 최근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이 검찰에게 위임한 권한은 공명정대한 법 집행일 뿐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다. 윤 총장은 자신의 처와 장모에 대해 어떤 자세로 임해왔으며 처가 관련 사건들에 어떻게 관여하였고 어떤 부분에 권한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국민들의 의혹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윤 총장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 지금 이 나라에서 검찰이 가장 살아있는 권력을 쥐고 있다고 안위하고 그 힘을 마음대로 공정하지 못하게 이용하지 말기 바란다. 그 권력은 결단코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 중 그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긴 적이 없다.